안녕하십니까. 저는 K-EMBD 기증평가원이라는 정수석입니다. 오늘 황우여 장관님 대신해서 이렇게 또 시상 자리에 쓰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023년 대한민국 환경대상 지상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예의 환경대상을 받으실 권호택 대표이사님, 양원규 위원장님, 박동주 회장님, 서기원 대표님, 유기한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환경 분야에서 정성과 노력에 없어진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에서 환경 보존에 뛰어난 업적을 쌓아신 승원 근로자를 발굴하여 대상을 준비해 주신 황우여 대회장님을 비롯해 한창한 이사장님과 이동설 대표회장님, 김승창 추진위원장님 등 모든 임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터전인 환경을 지키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고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환경 보존에 적극 동참하고 또 이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인해 극심한 폭우 또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또한 지나친 경작과 사람의 그 살림에 굉장히 많은 피해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 사막화 현상 등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해 현재 지구 온난화는 우리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 해결을 하기 위해 환경 보호를 우선으로 또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및 이행에 모두 함께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시기에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주식회사 한국환경운동시민연합의 환경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국민과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우여 부총리를 역임하신 대회장님을 비롯해 한창한 이사장님과 이종설 대표회장님 등 모든 임원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구촌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환경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환경가족 여러분들께 환경보존에 대해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저는 또한 현재 인천일보에서 환경에 앞서는 ESG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에게 작게나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또 ESG 환경에 앞장서는 그런 교육 과정을 준비해서 좀 더 나은 인천, 또 더 넓게는 대한민국,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고 나름 있는 그런 교육을 우선시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발전하는 또 환경에 좀 앞서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상을 받으실 분들을 가져볼텐데요. 양원규 위원장께서 수상을 한번 나오십시오. 대상 이름 양홍규, 주요학께서는 2023년 대한민국 환경 대상 국민회가 주최하고 하다보면 한국 환경운동시민연합이 주관한 2023년도 대한민국 환경대상자로 선정되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5일 대한민국 환경대상 국민회 대장
한미역.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있어요. 같이 있어요. 네, 다음 수상자는 고노택 수상자님을 탄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의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십니다. 대상 내용은 공인합니다. 다음은 수상자 박승주 수상님을 대신하여 사무총장실 박병국 총장님이 수상받겠습니다. 대상 박승주,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감자는 유일한 수감자입니다. 주식회사 배수사 안전 대표로 계십니다. 대상 이쪽 가운데 유기관들 내용은 동일합니다. 안 뽑았어. 오늘 오락 전화 했는데 안 했는데.